자, 그럼 오늘 2015년 6월 8일 래핑맨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난리죠, 나라가. 예,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지금 어린이 여러분들하고 청소년 여러분들은 조금 좋기도 할것 같아요. 학교 쉬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안 엽니다. 예, 제가 연다고 할 때만 열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부로 40분 정도씩 나눌 거예요. 그래서 40분은 엔젤릭 버스터 키우고요. 그 다음에, 또 40분은 길드. 엔젤릭 버스터 길드하고 메카닉 길드. 저기 뭐야, 길드원 또 받고, 던전 플레이 하고요. 그 나머지 40분은 또 일반 던전.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돌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교 안 쉬는 분도 안 쉬는 게 좋은 거지. 예. 안 쉰다는 거는 그쪽 지역이 그 안전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자, 쉬시는 분들은 하여튼간 조심하시고, 예. 안 쉬는 분들은 학교에 잘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엔젤릭 버스터 일단 한번 해보죠. 좀 키워야 여러분들하고 던전을 돌거 아니야. 자, 퀘스트 처음 시작했을 때 오프닝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 그거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고 뭐. 근데 사실 뭐 그런 게 중요하세요? 아, 채널이요. 채널은 1801 채널입니다. 1801 채널이에요. 마을 인원은 없네. 자, 1801 퀘스트. 보자. 1차 전직 이런 게 있었구나. 자, 에스카다. 내가 힘을 더 끌어내서 1차 전직을 하게 되면 내 기억도 돌아오지 않을까? 에스카다가 누구였죠? 자, 시험 삼아서 반짝이는 돌숲에 베리톤 8마리. 자, 반복 연구를 위한 재료, 판테온의 위협. 이런 거다 됐네. 아, 예. 지금 이렇게 방송 때 진행을 하려고 퀘스트는 안 하고 그냥 레벨만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비정상적이죠? 네, 비정상적인데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방송할 때좀 스피드를 낼거 아니에요. 막 레벨을 올리느라고 방송 도중에 사냥을 하면 좀 너무 좀 지루하잖아. 그래서 먼저 레벨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할 때 스토리 모드 진행할 때는 제가 충분히 좀 레벨을 올려놓고 네,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에스카다. 자, 뭐 말이 길지 않네요. 베리톤 8마리, 6레벨, 쇼울 슈터 획득. 자, 더, 아, 얘가 저거지. 얘네 엄마가 원래 옛날에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쪽 애들하고 좀 종족이 다르다고 왕따 당하고 그러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 자, 제가 전직을 했군요.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기억나는 것은 있나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잘안 난다. 자, 전직을 했다고 변한 건 없어.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겠지만 스킬 포인트는 10레벨이 되어야 들어오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있긴 해. 널 닮은 분홍머리 여자랑 같이 있긴 했어. 아, 뭐 기억을 잃어버린 그런 스토리였나요? 기억이 안 나. 자, 야, 그렇다면 저희 엄마일 거예요. 엄마는 예쁜 분홍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자, 힘을 썼을 때내 모습처럼 말이지. 뭐 나중에 차차 기억나겠지. 말 편하게. 내가 정말로 내 엄마랑 아는 사이였다면 어려워할 거 없어. 그런데 저 못생긴 여자애는 누구야? 이름이 크리스티나인가? 널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티나. 자, 전직했네요. 전직했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스킬 포인트 14개. 야, 이게 뭐야? 자, 아시는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전 처음 보니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세서. 에스카다의 힘을 계승하여 소울 슈터와 소울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 이거 그냥 되는 거고. 드레스업. 드레스업. 에스카다의 힘을 빌려 엔젤릭 버스터로 변신한다. 공격과 스킬을 사용해도 드레스업이
발동된다. 아, 뭐 따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깊은 동굴님 들어오셨고. 야, 역하네. 되게 많네. 아, 근데 3차까지밖에 없네. 되게 독특하다. 자, 이건 뭐야? 매지컬 리프트. 아, 이게 있구나. 카이조랑 좀 비슷하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보자. 버블 스타. 정대되지 않은 힘을 응축시켜 구체 형체로 발사. 이거를 10을 찍어야 돼요. 버블 스타. 오케이, 지금 14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마스터가 되겠네요. 패시브. 전진 점프 중 점프기를 한번더 누르면 진행 방향으로 빨라. 아. 야, 이게 뭐, 버블 스타 오래? 15? 근데 하여튼 지금 별로 없으니까. 이거 뭐지? 버프, 리리컬 크로스. 능력치가 증가한대요. 난 버프는 거의 안한것 같아. 어피니티 1. 아, 패시브는 해야지. 뭐야? 숙련도 리차지 확률. 하나씩 읽어볼게요. 나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진짜 전혀 모르거든. 핑크 스쿼드. 핑크 스쿼드. 버블 스타 5레벨. 소울링에 담긴 힘을 흩뿌리며. 자, 도티 7891님, 91님. 아, 그래요? 아, MP가 없으니까 무한적으로 버프를 쓴다고? 후님, 예. 반가워요. 소울링에 담긴 힘을 흩뿌리며 전방으로 돌진하여 범인의 적 다수를 밀어낸다. 아, 이런 거고. 제 옆에 거 한번 볼까요? 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스팅 익스플로전. 에스카다의 힘을 모아 날카로운 빗줄기로 적들을 꿰뚫고, 뭐, 적은 일정 확률로 2차 폭발. 아, 적을 모은다고? 자, 그 다음에 버프. 파원 트랜스퍼. 안녕하세요님. 오셨고, 반가워요. 상대에게 준 데미지를 일부 흡수하여 자신을 보호한다. 이런 게 있고. 소울 슈터 마스터리. 아, 버스를 찍어야 된다고요? 버블 슈터? 버블, 뭐였지? 스타? 소울 슈터 마스터리. 소울 슈터를 더잘 다룰 수 있게 된다. 패시브. 공격력 증가하네. 이런 거 해야겠죠? 아, 이거 찍으면 안 된다고? 잠깐만. 하나, 지금은 그냥 읽어보는 거야. 이너파이어. 소울 슈터 마스터리 10레벨 이상. 영구적으로 민첩 향상. 이거 찍어야 되겠죠? 예, 아마도. 이너파이어 패시브니까 덱스 올려주는 거니까. 아, 잠깐만.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피니티 2. 어피니티 1, 2가 다 1차에 있네. 에스카다 친화력이 상승하여 힘을 보다시피 끌어낸다. 좋아요. 굉장히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자, 일단 제일 먼저, 아, 이너파이어 찍지 말라고? 자, 뭘 해야 되죠? 버블 스타. 버블 스타는, 자, 일단 다른 거는 차차 하고, 예. 차차 하도록 하고. 버블 스타를 5레벨까지 찍어야 되는 거죠. 버블 스타. 정제되지 않은 힘을 응축시켜서 구체 형태로 발사. 최대 3명에게 저에게 37 데미지로 공격. 리차지 확률이지 뭐. 오케이. 버블 스타 10? 일단은, 예, 스킬 포인트가 5까지 가봅시다. 5, 2, 3, 4, 5. 단축키. 단축키를 좀.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버블스타 5. 버블스타한테 다 주면은 좀 그렇잖아. 자, 버프는 차차. 근데 버프 좀 그렇던데. 이게 뭐야? 힘을 버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버프를, 아, 나 버프가 귀찮더라고. 버프는 핑크 스쿼드. 일단은 잠깐만. 아까 읽어본 거. 난 패시브가 좋던데, 패시브. 패시브. 이너 어피니티?
어피니티.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너파이어? 이너파이어. 영구적으로 덱스가 증가하는 이너파이어. 아, 나중에? 이너파이어. 이거는 뭐, 아, 2차 스킬 지금 버브 스타, 그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 스킬 포인트가 얼마 없잖아요. 얼마 없으니까. 자, 의견이 너무 분분한데, 이너파이어는 패시브고, 민첩을 영구 향상이니까, 쓰레기라고? 아, 안 돼? 자, 의견이 너무 분분해. 안 하겠어. 왜냐면은, 지금 이것만 해도, 버블스타만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그냥 이것만, 버블스타만 일단 가지고 해도, 레벨이 높아가지고, 뭐, 스토리 진행은. 너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작한 지 10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하다가. 자, 스킬, 구경 뭐, 굉장히 자세하게 했으니까, 된것 같고. 자, 퀘스트. 크리스티나가 아니구나. 얘는 펜닐, 저 할머니죠? 크리스티나 어디 있는 거야? 자, 일단 펜닐부터 버블스타 좋은 거 아니라고요? 레벨이 높잖아. 레벨이 높으니까 지금 당장 이거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펜닐. 자, 하소연 했을 뿐인데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군요. 고마워요. 자, 수련, 카탈리온. 라라롱의 꼬리 8개 받아놓고, 펜릴. 불길한 느낌. 판테온 서쪽 평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거기 가보래. 아, 맞아, 맞아. 이거 못 꼈지? 좋았어. 쇼울슈터. 쇼울슈터. 핑크 헤이즈 베타. 지금 레벨 16짜리도 낄수 있죠. 장착. 정착해주고, 다른 거는 아직 안 되지. 랩이요, 지금 랩이 시작인데 21이잖아, 21. 21. 스토리는 진행 못하고, 레벨만 올라가지고. 자, 지금 뭐, 전혀, 한 30, 40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도 누가 퀘스트 줄 사람이 없고. 자,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여기 있다, 크리스티나. 자, 왜 이렇게 늦었어? 자, 정말이지, 카일. 아니, 카이저님은 누구 때문에 다치셨는데, 훌쩍. 카일, 이 카이저하고, 자, 임땡규님, 반가워요. 카이저하고, 엔젤릭 버스터는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엮여서 같이 가는 거죠? 자, 훌쩍, 이런 소리나 하려고 널 부른 건 아니야. 카이저님의 상처에 쓸 포션이 부족하대. 세나 로비에 줄게, 8개. 자, 어이, 싸가지 없는 놈, 아도르. 자, 하하, 난 역시 똑똑해. 드디어 위대한 결과물이 완성됐어. 리버스톤 8개 갖고 오라고. 지금 엄청 많은데? 얘가 지금 경험치를 336? 자, 이거 지금 자동사냥하느라고. 이거 좀 밟고 갈게요. 몇개 있더라? 99개. 이얘 그때 카이저 할때 보니까 자 그래요. 오신 분들은 조용히 계시고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어. 아니요, 거기가 아니라 지금 이 화면 여기 이 맵에 오신 분들. 아, 이 채팅은 맘대로 하세요. 예. 채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서 안녕하세요 하시잖아요. 예. 이거 여기에 제가 답을 해드리진 못한다고요. 자, 게임 진행하고 채팅창 보고 이거까지는 볼 수가 없잖아. 자, 옛날 버그. 아, 1레벨 때 시간의 신전. 근데 지금 뭐 시간의 신전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 자, 여기 오신 분들은 예, 맘대로 놓으세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대화를 할순 없으니까. 퀘스트. 세나 로비의 줄기. 가지러 갑시다. 세나 로비.
아, 이렇게 변신한다고? 오. 오. 아, 이거 여기 뭐 확인하라고 그랬죠? 자, 이곳의 마물들이 원래 이렇게 사나웠었나? 이거 뭐야? 다시 한번. 이건 뭐지? 공간에 이렇게 큰 균열이 생길 수 있다니. 이건 건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강렬한 빛을 뿜고 있지만 사악한 기운이 느껴져. 어서 페닐린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아, 이거 저거구나. 저 뭐야? 차원의 틈. 자, 수락하고. 자, 레벨을 좀 빨리 올려야. 아, 이게 근데. 나 그러고 보니까. 길드요? 다 만들었죠. 길드 다 만들었죠. 카이저도 다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와, 이거 엄청 세네. 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이야, 이거 멋있다. 엄청 좋네. 자, 길드원 여러분들은 저거 확인하셨어요? 이 길드 스킬? 매소 획득량 1% 증가. 모든 스텔 플러스 1. 예, 제가 캔디 이용해가지고, 캔디 2,500원. 다 이용해가지고, 전체 길드 전부 다 제가 스킬 일단 사놨어요. 예, 레벨만 올리시면, 다 됐나? 세나로비가, 이거 아니야? 아, 여기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왜. 아, 길드 탈퇴해서 11시에 된다고요? 11시쯤에, 11시 넘어가지고 아마 받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아니네. 길드 오늘 계획은 엔젤릭 버스터하고 이거구나. 엔젤릭 버스터하고 메카닉 두분 정도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메카닉 그렇게 또 받을 겁니다. 야, 이거 되게 멋있다. 이거 엄청 멋있네. 완전히 그냥 녹는데 녹아? 카이저는 오늘 안 받아요. 카이저는 내일 받습니다. 예, 내일 받습니다. 퀘스트. 이런 거는 뭐 지금 해봤자 뭐176 경험치 때문에 할건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가야지. 아, 엠버가 제일 키우기 쉽다고요? 야, 그러면 엠버가 초보자한테는 제일 좋겠구나. 키우기도 쉽고 만렙 된 다음에도 꽤 괜찮잖아요. 예. 자, 크리스티나 뭐 시켰지? 자, 너도 카이저님이 걱정은 되나 보구나. 빠르게도 다녀왔네. 성물의 힘을 썼다고 하면 또 혼이 나겠지? 이건 비밀로 해야겠어. 자, 난 이제 포션을 만들러 가야겠으니까. 자, 카탈리오님 찾아가봐.